이번에 예를 들면 이번에 공천 개입 문제가 네. 저는 이 현 정권의 권력의 성격과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유가 뭐냐면 2022년도 6월 달에 김영선이 갑작스럽게 갑툭튀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공천을 받은 게 추정상 만약에 김건희 씨와의 관계 때문에 됐다고 얘기한다면 오. 김건희 씨는 그때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와 선거 또는 권력 내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천 논란이 됐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창원 의창에서 옆으로 옮기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옮기려고 했었느냐. 여기에 현직 부장검사를 공천할 것이란 얘기가 많았었고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난리가 너 네가 뭔데 현직 검찰 부장검사가 가려고 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날아가면서 다른 사람 경찰 출신이 거기에 와서 어허. 공천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얘기는 검사들 엄청 꼬질라 했잖아요. 그 당시 총선할 때. 전 그럼 이건 하나의 사례일 거다. 그러니까 창원 의창은 하나의 사례였을 거다.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거다라고 보이는 거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지금 텔레그램이 나왔던 것처럼 김건희 씨의 개입이 확인된다면 이 것만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천 오바 컷오프된 김영선이 개혁신당 의원들을 만나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어떤 공천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 논란이 벌어지는 건데 네. 이 논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걸 누가 예를 들면 토마토에다 줬을까? 조금 아까 우리 저기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도 친한계 쪽이 이걸 제기했다면 소위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을 자기 미래 권력에 활용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무슨 뭐 선의의 조언 아하.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만약에 한동훈이 몰락하게 되면 그 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돌아가는 다리를 만들려고 했던 오랜 작업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권력의 성격과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국민의힘의 전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저희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준석 지금 이제 의원이죠. 대표를 네. 했고 이분이 국민의힘 대표할 때 김영선 의원 보궐선거 공천 줬거든요.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준 거예요. 사실상 김영선 의원은 정치적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했는데 다시 복권시켜준 사람이 이준석 당시 대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그때부터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도 만약 김건희 여사가 개입해서 준 게 맞다면 그때도 왜냐면 이번에도 개입했다 그러면은 그때 개입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의원은 진실을 아는 사람이면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진실이라도 협조를 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마지막 남은 양심에 응답하는 길이 될 것이고 고통받는 국민들한테 마지막 도리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것도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입을 다문다. 본인이 공천장에 도장 찍었으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가만히 있고 또 방송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선의의 조언이다? 아니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5년짜리가 어떻게 선의가 될 수 있으며 대통령 영부인이 무슨 컨설턴트예요? 무슨 뭐 정치 컨설팅 합니까? 뭐 정치 컨설팅 히예요? 히? 컨설팅 히? 신일 수도 있어. 아니 오선 의원한테 영부인이 아무리 진석사님하고 그 진 교수님하고 전화하는 사이라고 해도 뭐 평론을 좀 알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서 오선 의원한테 지역구 일로 가라 절로 가라 개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선의의 조언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준석 의원은 김건희와 다시 한번 원팀 선언을 하는 거 아니냐. 재결합 선언. 내지는 뭔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 쪽 권력에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눈치를 왜 볼까요? 결국에는 국힘에 돌아가는 거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선거법이 지금 10월 달에 공소시효. 이제 이게 10월 달까지 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만료가 되니까 경찰에서는 불송치했지만 마지막 공안 검찰에서 그렇죠.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기계적 균형을 맞춰서 이준석 기소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보신을 위해서 김건희의 이런 망동까지도 선의의 조언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거 아닌가. 그럼 하나만 더 덧붙이면 이준석 의원은 늘상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는 꼬리를 내립니다. 예를 들면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이거 특검 사안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뇌물을 받아먹은 혐의가 나도 특검 사안 아니다. 그러면 권익위 우리가 비판했지만 거의 권익위 수준의 인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정권을 만들고 본인이 성공한 당대표라는 영광을 얻었고 그 다음에 쫓겨났잖아요. 영광을 얻은 게 먼저고 쫓겨난 게 다음이에요. 그럼 영광을 얻었을 때 어떻게 권리만을 승계하고 채무는 승계 안 하겠다라는 이런 좀 얄팍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진실을 알면 밝힐 것이고
만약에 진실을 모르고 본인이 입을 다물겠다 그러면 방송 나와서 이렇게 선의의 조언이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도 쫓겨났는데 지금 양도 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몇 번째냐고 이게 지금. 몇 번째. 아니, 그럼 언제까지 속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당시 총선 기간 내내 심지어 투표까지 안 갈 정도로 김건희 씨가 잠복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디올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얼굴 비치지 않고 언론에도 안 나오고 투표도 도둑 투표를 하러 가는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 뒷 이면에는 뒤에서 다 이렇게 뭔가 만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건희 씨가 이렇게 조용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 뭔가 뒤에서 뭔가 그렇죠. 하고 있을 텐데 그 이런 게 국민의 정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김영선 씨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이 많이 더 있고 하다면 뒤에서 이렇게 조각조각 본인이 이렇게 막 설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해도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를 김건희 씨가 사인이 민간인이 그걸 조각조각하고 실제로 시도를 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 당무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렇게 관여한 것 같은 느낌이 보여지고 하면 대통령 관련된 일은 얼마나 쉽겠어요. 옆에 있는데 이거 해 저거 해 뭐 해 다 할 수 있겠죠. 옆에가 아니고 아래에 있는. 아 그렇죠. 예. 아 네네. 김건희가 위에 있잖아요. 네. 그 제가 잠시 또 진중권 씨가 김건희 씨하고 총선 후에 뭐 50분 통화했잖아요. 57분입니다. 57분. 57분. 거기서도 김건희가 의대정원 2,000명으로 완강하게 뭐 과하게 어쩌고저쩌고 맨 주제 빠져 살고 신기딱으로 도사들로 논다는 인간이 갑자기 과학을 건면서 밀어붙고 오히려 윤석열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을 진중권 폭로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전후에서도 자중하는 척하면서 한동훈한테 계속 문자 보내갖고 네가 사과하라면 할게 사실은 사과하기 싫은데 이런 짓 하고 김영선 씨한테 뵙겠습니까? 그러니까 7시간 녹취록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애청자님들은 오마이뉴스나 서울에서 있는 7시간 녹취록에 부분이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건을 지가 직접 다 개입하거나 주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선거 캠프까지도. 근데 그런 사람이 지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공천 가만히 뒀겠어요. 뭐 이준석 쫓아내는데도 저는 개뱉다고 봅니다. 윤석열 혼자 결정 못했어요. 같이.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한당한 거죠. 그렇게 윤석열 김건희한테 당해놓고 또 김건희 편을 들어준다. 저는 김종국 박사님 표현이 너무 적당해요. 본인이 분명히 그 윤석열 개국이었다 잘못했다 해놓고는 본인이 지금 개국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안에서 김건희 씨가 안 낀 데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그런데 또 아까 그 창원 의청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제가 너무 나아가는 걸 수도 있는데 창원 의청이 대신 그 의원의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경찰 관련된 일만 한 전문성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인터폴 전문이더라고요. 왜 인터폴일까? 뭐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왜 인터폴일까? 아, 근데 이제 네. 저는 그래서 민심과 여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한동훈이 얘기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현실성 없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태도가 바뀌었어요.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서는 협의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안 것 같아요. 야 이거 잘못하면 권력이 무너지겠구나. 왜냐하면 갤럽 이번 주 조사 나온 거 보면 의료 대란 문제가 가장 부정적 평가에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놈의 정권은 국민 생명도 알로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측면들이 있는 건데 재밌는 여론조사가요. 시사인하고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저희 몰랐는데 2020년도에 역대 현직 대통령 신뢰도 최저치를 기록했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도에 그때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이번에 갱신했대요. 또 갱신을 해서 그때는 3.62점이었는데 이번에 조사는 2.82점이라고 역대 최저래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게 0점에서 10점까지 주는 건데요. 국민 10명 중에 4명이 0점을 줬대요. 대통령 신뢰도에 대해서. 전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무너지는 징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요거 아까 그 창원 의창 얘기 제가 요거 하나만 더 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김건희 여사 개입했는지 여부가 권력의 개입 여부가 핵심 아닙니까? 그쵸. 여기 김영선 의원 현직 의원을 김해로 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잘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사단이 난 건데 이때가 아까 그 정치검사 출신 그 검찰총장까지도 문제 삼았던 그 검사가 바로 김상민 검사입니다. 예, 예. 이분이 이 권력이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2024년 8월 30일자 기사인데 이분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 줄 아세요? 어디 공기업 모르시죠? 가셨나요? 아니요.
국정원장의 법률특보로 아~ 갔어요. 예, 예. 맞다, 맞다, 맞다.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갔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의창에서 어떻게 보면 선수들 조율을 한 거죠. 김상민 주저앉히면서 법률특보 자리 보내주고 김영선은 저쪽으로 보내고 이걸 누군가가 판을 짰다라는 겁니다. 그 경찰 그분이 오고. 그러니까 이 조직적인 흐름에 결국 이번 사안에는 김건희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 대통령은 자기 결재해가지고 없는 자리 또 만들어서 채워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치 개입이라는 정도 자체가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네. 그 민세희 특보도 하나 만들었잖아요. 비대에서 떨어진 분. 그렇죠. 유한. 거기 똑같은 거지. 그 이번에 또 이번 공기업 어디 갔어요? 유암코 갔죠. 네. 유암코 연봉이 3억. 네. 그래서 잘 뭐 하는 건지 김영선 좋은 행보도 잘 봐야 되는데요. 당시 안전이 열받아서 뭐 탈당안에 만회하고 난리 폈잖아요. 아마 공기업 사장 쪽으로 이렇게 달래했나 봐요. 근데 지금 컷오프 됐거나 자발적으로 그때 당시 그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 일명 홍문표 전원 같은 경우도 농수산 유통공사 사장으로 갔거든요. 다 갔어요. 하태경도 갔죠. 뭐 장재훈은 무슨 대학 뭐 석좌 교수 뭐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네. 김영선 의원이 기사를 찾으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체보 받은 건 뭐냐면 어디 공기업 사장으로 가기로 했는데 안 해주니까 열받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측근들도 이렇게 흘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뉴스토마토 쪽의 제보를. 근데 본인이 지금 나서갖고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흘리고 난리 피우니까 공기업 사장 자리를 약속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김영선 씨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잘 봐야 돼요. 아니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못 가죠. 우리 있는 것도 짜는 그렇죠, 상황이죠. 오히려 지금은 때가 안 좋으면 좀 기다려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걸로 달래고 있을 수. 근데 여기 이제 다섯 명 정도가 그 저기 이 드라마 같은 이제 발생하는데 말씀 A 의원, B 의원 두 명이 있잖아요. 명. MC 있고. 네, 또 하나가 말씀하시는 게 소위 김영선 전 참모라고 얘기하는 CC. C 보좌관. 네. 네. 근데 이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전 참모가 이걸 흘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얘기 못하니까. 네 번째가 당직자 출신인 사람이 뒤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또 뭐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야, 이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을 건데 이 실무 작업을 누가 했겠어? 대부분 당직자들이거든 실제적으로. 맞아요. 이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알겠죠. 근데 만약 이 당직자 출신이 친한계라면 소위 내부에서 권력 다툼을 위해서 이걸 활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거기다가 또 이제 지금 MC라고 얘기하는 명모 씨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만 왜 M이라고 하는 아니, 거예요? 나머지 일본, ABC에서 이렇게 흘린 거 ABC라고 알만한 사람은 나와야 되는 거죠. MC예요. 예. 명모 씨. 근데 지금 유튜브에 나오던데요? 네, 명명이. MC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면 무속인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속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달리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유명한 분이라서.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다섯 명이 펼치고 있는 드라마가 진짜 드라마틱한 건데 이 과정에 누가 다 걸려 있느냐?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에 한동훈, 이준석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 보면 관계가 정우석 이건 진짜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이 사건이 의료대란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 힘든 국민들은 힘든 과정인데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잖아요. 다시 그렇죠. 거의 이제 그냥 석유가 뿌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성냥 불 하나 지금 던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상황인 거죠. 의료대란으로 정말 폭발 일부 직전인데 김건희 수사심의원회에서 만에 봐준 결정 나오고 근데 김혜경 씨는 추석 앞도 딱 소환하고 저는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버릴 것 같아요. 야 정말 징그러운 놈들이다. 징그징그하다. 예, 예, 그냥 야당 같은 역반 세력들은 잡아 죽이고 가락한 거죠. 여기 기사에 제가 정확하게 보면 MC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기사에 이제 인용합니다. 예. MC는 김영선 의원을 도왔다는 거예요. 예. 아까 김영선 의원 이준석 대표가 공천 줬다 그랬죠. 여기 보면 또 뭐라 나오냐? MC는 창원을 기반으로 경남은 물론 중앙에도 알려진 인물인데 이분이 누구랑 가깝냐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등과도 가까운 사이로 전해졌다. 그럼 김종인, 김영선, 공천 준 사람은 이준석. 그렇고. 이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함성득은 연결 안 되세요? 함성득은 그때 그 여야 영수회담 했을 때 뒤에서 한 그러니까 김건희, 뭔가 김종인. 이준석, 김영선, MC. 야, 이게 뭔가 이렇게 연결된 게 묘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근데 이 과정에서 묘해, 사실 진짜.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대표 비대위원장 한동훈 지금의 대표가 이런 압박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모를 수가 없었고 실제로 김건희 씨가 문자로 여러 번 텔레그램 줬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를 많이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조용합니다. 한마디를 안 해요. 아, 지금 조용한 게 낫죠. 네.
내가 그걸 나중에 야 내가 이걸 막았어. 그렇죠. 자 김건희 씨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검사들 박으려고 하는 걸 내가 막았어. 그 김영선 컷오프 시켰어. 이렇게 컷오프 시켰어.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나 차이가 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권하려고 하는 거고 이준석은 짱 보고 있다가 저거 날라가면 무혈 입성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웃긴 거죠. 이 지금 난국이 이 어려운 난국이라면 어떤 어떤지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풀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사건들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양국이처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국민들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아.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 있잖아요. 이준석 의원 포함입니다. 왜냐 국민의힘을 지향하니까 이 국민의힘 사람들은 정권 재창출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창출한 정권도 운용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낯짝과 염치 가지고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국민들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정신 못 차렸고 이런 상황에서 재창출, 정권 재창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상처고 굉장한 불쾌감을 준다. 책임을 져야죠. 아니 이준석 의원까지 포함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